현장 대토론회 세션 11번 창작 과정 속 자연 윤리의 의미와 과제, 페미니즘 서사 창작자의 현장 연대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를 맡은 오혜진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신 패널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접속해 계신 청중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행사는요, 웨비나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웨비나로 접속하셔서 의견을 나눠주셔도 되고요. 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웨비나에서 보시고 계신 분들은요, 채팅창을 통해서 저희 이야기 나누는 과정 중에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면 채팅창을 이용해서 의견을 남겨주시고요. 또 손들기 기능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단 아래쪽에 보시면 화면 공유라는 초록색 단추 옆에 손들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시면 제가 어떤 분들이 손을 들었는지 확인하고 그분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신 분들은요, 유튜브의 채팅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채팅 기능창도 잘 보고 있다가 의사를 밝혀주시면 또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직접 발언을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그냥 제가 글을 읽는 것으로 대신할 테니까 어떻게든 그 의사 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짜봤습니다. 먼저 오늘 저희가 모신 네분 패널들의 발표를 1인당 15분씩 네 분의 발표를 이어서 듣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네 분이서 서로 질문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잠시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네분 패널들의 대화를 좀 듣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와 청중분들이 이 패널 네 분에게 질의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대화를 잘 들으시면서 청중 토론 시간에 어떤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좀 궁리하시면서 메모도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중계되는 화면에는요, 배리어프리를 위한 자막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자막 서비스를 활용해 주시고 혹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채팅 기능이나 다양한 이 경로를 통해서 저희 운영 측에 말씀해 주시면 바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오늘 진행되는 아르코 현장 대토론의 주제가 좀 익숙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 좀 생경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창작 과정 속 재현 윤리의 의미와 과제라는 제목도 좀 거창하거니와 사실 부제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페미니즘 서사 창작자의 현장 연대 사례를 중심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 패널 분들은 이 표제와 부제를 얼만큼 의식하시면서 이 발표를 준비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 기획자 송원 기획자님과 또 이산 선생님과 같이 이 섹션을 기획하면서 그 사전 회의를 조금 했거든요. 짧게. 그때 제가 여쭤봤죠. 이 현장 연대란 대체 무슨 뜻이냐? 나이 단어가 생소하다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이렇게 정확한 답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현장 연대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중요한 키워드로서는 적절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한 짧은 일화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까 해요. 먼저 저는 이 현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양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문화평론을 하는 사람이고 주로 이제 글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고 또 비정규직 시간 강사로서 학교에서 학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저의 이 신분을 봤을 때 항상 이 활동가들이랑 어떤 행사를 같이 하게 될 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서로가 몸담고 있는 장이 되게 다르다는 생각을 할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활동가들이 너의 현장은 어디야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혹은 이 연구자들끼리도 너는 현장에 없었잖아, 넌 현장이 없잖아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의 현장은 어디지? 나는 어쨌든 학계에 있는 사람이니까 나의 현장은 학계인가? 그 학계를 현장이라고 할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냥 이렇게 문화예술계 학계를 현장에 있다고 내가 자족하면서 살아도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연극을 만드시고 영화를 만드시는 분들이 촬영 현장이라든지 연습실이라든지 무대 같은 그 장소를 현장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또 의미 부여가 따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모든 이야기가 좀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로는 사실 전 연대라는 단어에도 좀 복잡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또 연대라는 단어도 처음에는 운동권의 용어로 접했었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그 농활이라는 이제 활동을 갔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대학교 1학년들은 모두 농활을 농촌 봉사활동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선배들이 그걸 다 정정해 주었죠. 절대로 농촌 봉사활동이 아니다. 농촌 연대활동이다. 우리가 이 농촌에 가는 것은 농촌에 단지 일손을 제공하러 노동력을 제공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농촌의 현실을 알고 농가 부채라든지 이 농촌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이 사회와 어떻게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공부하러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연대 활동이다라고 굉장히 강조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그냥 만남도 아니고 어떤 시혜적인 그런 관계도 아니라 이것이 어떤 당사자와 연대자 그리고 이제 공통의 문제를 가지고 대면하는 연대 활동이 되려면 이것은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그런 고민도 하게 하는 용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창작자분들이 이제 페미니즘 혹은 페미니스트라는 어찌 보면 굉장히 공통적인 그런 정체성 혹은 정체화를 하고 계실 수는 있지만 자신의 창작 활동을 이것은 일종의 현장에 가서 당사자들과 나의 문제를 대면하는 어떤 연대 활동이다라고 인식하고 계신지 사실 그것도 궁금해요. 그래서 이 창작 연대, 현장 연대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이네 분의 패널 분들이 비슷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좀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그렇게 의미화할 때에 자신의 창작 과정에서 대면하게 되는 윤리적인 질문들, 쟁점들은 또 무엇일지 그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시면서 오늘 패널 분들과 청중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의 얘기는 줄이고요. 오늘 패널 분들의 발표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은 강윤지 연출님 발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저는 극단 Y에서 글 쓰고 연출하는 강윤지라고 합니다. 네, 오늘 조금 어마어마한 주제를 받아서 저도 조금 고민이 있었는데요. 저는 우선 재현률이랑 좀 예술가가 가져야 하는 태도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선택지에 대한 문제를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재현률리 중에서도 선택지를 넓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누구와 어떻게 무엇을 넓혀 나가려고 했는지 저의 고민들을 조금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재현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드라마극 위주의 작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재현이라고 말했을 때 이건 보통 어떤 캐릭터거나 등장인물이기도 하지만 배우의 몸을 경유하거나 혹은 관통돼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누구와는 배우들을 좀 기준으로 이야기를 풀어 나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배우들과의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재현윤리를 어떻게 풀어나갔는지에 좀 앞서서 무엇을 고민할 건지 저의 좀 리스트가 있는데요. 그걸 먼저 공유 드릴게요. 텍스트에 폭력이 등장하고 그것을 연극이라는 장르로 이야기하기로 했을 때 고민하는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장면에서 반드시 보여져야 하는 중심 맥락은 무엇인가인데요. 이 중심 맥락은 무엇을 어떻게 재현할 건지 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핵심 토대가 되고 보통은 대화를 나누는 기준점이 되는 질문입니다. 누구의 시선인가는 점검의 차원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 피해자의 시선인지 가해자의 시선인지 내지는 작품 전반이 이 장면에서 나타나는 폭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뭐 이런 게 제가 텍스트를 선택하는 기준점이 되기도 하고, 납득이 불가능한 시선이라면 연습실 안에서 어떤 경로로 수정이 가능한지 토론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심 맥락이랑 시선이 정리된다면 재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재현할 것인지, 폭력인지 고통인지 구조인지, 물론 폭력 자체는 조금 지향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무엇을 재현할 건지에 대한 합의가 된다면 어떻게 재현할 건지, 그 재현의 방식은 합의가 되었는지, 그 재현의 방식을 몸으로 직접 운용해야 하는 배우는 안전한지 혹은 안전망은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이런 절차를 거치려고 하고 있고요. 이 마지막 질문이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에 맞닿아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재현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그것은 배우의 몸을 경유하거나 혹은 직접 관통돼서 표현되기 때문에 배우들과의 소통과 안전에 초점을 맞춰서 사례를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사례를 준비해 왔는데, 하나는 좀 선택지를 넓히면서 뭐 장면을 재현하는 것이 좀 원활하게 풀어진 경우고요. 하나는 좀 실패를 한 경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례로는 연극 344명의 쌍년들입니다. 이 작품은 장면 전체가 임신 중지를 선택한 다양한 여성들을 지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제가 사례로 뽑은 장면은 성폭행을 경험한 10대가 불법 임신 중지 시술 때문에 재판장에 서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캐릭터를 조금 더 소개하자면, 저는 이 작품 전체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캐릭터가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이 캐릭터는 임신 중지, 성폭행, 10대 이런 좀 여러 가지 취약성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임신 중지를 선택하는 여성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유나 근거, 정당성 같은 것들을 계속 붙여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 이 작품을 초연했던 게 2019년이었고 저희 연극계 미투 직후였기 때문에 저희 창작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피해자 프레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막 너무 울거나 너무 막 불쌍해 보이거나 너무 불행에 휩싸이거나 막 어떤 가련한 여성으로 표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주체적인 여성으로 그려내고 싶었던 마음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선택대로 임신 중지를 하는 여성상을 그려내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 장면을 진술하면서 너무 막 울거나 오열하거나 불행해 보이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금 담담하게 재현하는 방식의 연습을 조금 진행을 했는데, 이 연습을 진행하면서 이 장면의 대사를 할 때마다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배우분이.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보여줘야 하는 중심 맥락을 좀 다시 돌아가면, 임신 중지를 하기 위해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입증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였거든요. 성폭행을 당했다고 입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리고 이 장면은 임신 중지를 선택한 여성들의 시선으로 그려낼 거고, 우리는 이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재현하기로 결정은 했는데 원하는 재현의 방식에서 좀 턱 막혀버렸던 거예요. 원하는 대로 재현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사를 하는 배우의 안전도 보장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렇게 연기하고 싶지 않은데, 울고 싶지 않은데 계속 눈물이 나는 상황에 처한 배우가 어떻게 안전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고민으로 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왜 피해자의 고통을 고통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할까? 우리는 좀 더 피해를 드러낼 수는 없을까? 이 장면은 명백하게 이 여성의 시선으로 그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피해자 프레임은 무엇인가? 왜 우리는 울지 않는 것을 선택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네, 이런 질문들이 좀 생겼고요. 그래서 저희는 선택의 폭을 조금 넓히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울지 말자, 담담하게 이야기하자, 이런 방향이었다면 울어도 괜찮다, 고통을 좀 고통이라고 이야기해보자 라고 연습 방향을 수정했는데요. 이거는 울자, 울지 말자 이런 선택이 아니었고, 울어도 되고 울지 않아도 되는데 당신의 감정이 이렇게 드는 대로 자유롭게 한번 시도를 해보자, 그것이 괜찮다는 합의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연습부터는 좀 많이 우셨는데요. 그렇게 계속 울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또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다시 조금 돌아가서 장면에서 말하고자 했던 중심 맥락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입증하는 것이 불합리하다였었거든요. 그렇게 연습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여기서 진술해야만 하는 배우의 불합리함이 배우를 점점 더 화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점점 분노의 감정이 거세졌고, 공연 때는 이 대목에서 울지 않았다기보다는 눈물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선택지를 조금 넓혀 나가면서 되려 초기의 중심 맥락에 가까운 표현이 가능해졌다라고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뭐 안전망으로는 작은 것들이 있었는데, 무대 위에서 같이 연기하는 배우들이 이 진술 앞뒤로 이 배우를 살피고 눈을 마주치고 상태를 체크하는 작은 몸짓들을 쌓아 나가면서 이런 안전망들을 조금 만들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구두로 말씀드리는 거 말고도 사실 이미지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까지 좀 논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이거를 살짝 시간이 다급하니까 다음 기회가 있으면 더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실패한 사례를 좀 공유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극 워킹 젠더인데요. 우선 이 작품을 조금 설명드리면, 이 캐릭터는 드래킹을 연기해야 하는 연극 배우예요. 근데 이 캐릭터의 삶 속에서 남성이라고 떠올렸을 때 불쾌한 접촉의 기억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남성성을 취득하는 것을 혹은 그런 연기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이 인물의 두려움, 이 드래킹을 하기 어려워하는 것 자체가 이좀 텍스트의 골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내기 위한 장면이 사례로 뽑은 장면인데요. 이 인물이 지하철을 타고 낯선 남성들의 신체가 계속해서 닿고 옆 사람에 앉은 사람들이 나의 몸을 밀어내고 결국 이 인물이 지하철을 내리게 됩니다. 실제로 지하철에 탄 다른 사람들이 무대 위에 등장하지는 않았어요. 무대에 서는 건이 캐릭터뿐인데요. 그렇지만 낯선 이들의 접촉을 상상하고 이걸 몸의 감각으로 재현해내었을 때 드는 불편함, 어려움 같은 것들이 발생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재현의 방식으로는 이 장면을 진행하기 어렵다, 배우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래서 다른 선택지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방법이 있을까? 그러면 이 텍스트를 연기를 해내지 않고 해설을 하는 것처럼 쭉 읽어 내려볼지, 아니면 뭐 영상으로 자막을 띄워볼지, 배우의 몸을 격려하지 않고 이 감각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그런 방법들을 열심히 찾다가 이 장면의 중심 맥락은 다시 접촉에 대한 신체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였었거든요. 여기서 신체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게 조금 중요했는데요. 감각적으로 거부하게 되는 촉감이 있고 그것에 대한 트리거를 가진 인물이라는 점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다가 배우분도 저도 사실 이 장면에서는 이 감각이 재현되는 것이 전반적인 극을 위해서 너무 필요하고 중요하다라는 생각에 도달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앞서서 배우의 몸을 경유해서 이 감각을 재현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발견해 버렸기 때문에 배우의 안전과 장면의 목표가 상충되는 순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찾기로 했던 것은 최대한 배우의 몸을 덜 관통하면서도 재현의 감각, 관객들에게 그 감각적인 느낌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였는데요. 여기서 제가 선택의 보기 좁다고 써놓은 건 당시의 창작자들, 저를 포함해서 혹은 제가 대표적으로 몸의 감각을 재현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재현하지 않으면서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었던 거죠. 재현이라는 선택지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배우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을지, 이런 고민들이 이제 좀 드는데요.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때 선택한 방법은 우선은 배우가 뒤돌아서 한다.
관객석을 보고 표정 연기를 1부터 100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조금 안도감을 느낀다 라고 이야기를 나눠서 우선은 뒤돌아서 하고 그 후의 장면들은 왼쪽으로 밀리고 오른쪽으로 밀리고 몸이 구겨졌다가 펼쳐졌다가 이런 식으로 동작의 순서들을 좀 정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좀 안무를 하는 것처럼 동작을 외워서 하는 개념으로 좀 바꿔서 해보자 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배우가 그 감각을 쓰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서 이걸 배우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는지 또 동시에 그렇게 뒤돌아서 하는 동작들이 이 작품 전반에 있어서 이 장면을 잘 이해시킬 수 있게 했는지 작품의 중심 맥락을 보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는지 둘 다에 조금 실패했다는 질문이 남아있는데요. 저희는 뭔가 재연과 재연 아닌 그 사이 어디즈를 선택하려고 좀 고군분투했었어요. 당시로서는 정말 열심히 찾았던 방법이었는데 사실은 둘 다 실패했다는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시의 최선이라는 말은 조금 비겁하게 들릴 수 있고 좀 비겁한 말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당시에 그 장면을 같이 고민하던 연습실 내부의 창작자들에게는 이런 대화를 나누고 그런 방법들을 찾아나가는 과정이 있었고 당시에는 그것만으로 저희에게 약간 위안이 되는 지점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함께 고민할 수 있다는 거,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그 이상의 것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좀 그랬었어야 한다 라는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아있는 저의 실패담입니다. 그래서 제가 뽑은 이 두 가지 사례는요, 누구와 어떻게 무엇을 논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짤막하게 가져왔는데요. 오늘 토론의 제목이 창작과정 속 재현윤리의 의미와 과제이길래 마지막으로 좀 과제를 고민해봤어요. 제 작업에서는 어쩌면 이 선택지는 배우에게 있느냐의 문제가 아닐까? 혹은 연출의 선택지가 늘어나야 한다거나 혹은 연출의 선택지만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연습실 내부에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좀 일어나서 구조나 틀거리, 창작 환경 자체가 바뀌면 제일 좋겠지만 우리가 희곡에 써져 있는 것을 대본을 받는 사람으로서 희곡에 써져 있는 것을 얼마나 거부할 수 있는지 혹은 얼마나 수정해서 경로를 이탈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배우들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지 혹은 대본을 처음 받았을 때 배우들의 경우에 이 장면을 재현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작품을 거절하거나 거절하지 못하고 작품에 들어와서 좀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배우들에게 작품을 거절하지 않고도 재연의 방식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캐스팅 초반 단계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게 가장 베스트지만 연습을 진행하다가 뭔가 예외적인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장면이 좀 필요하다라는 합의가 갑자기 연습 중간에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선택지가 있는지 혹은 재현하는 것에 동의했어도 실질적인 몸이 그것을 행하기 어렵다면 동의했으니까 해야 하는지 재현의 방식은 지금 누구의 선택지로 남겨져 있는지 그런 고민을 조금 나누면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강윤지 연출님이 시간을 딱 맞춰서 발표를 해주셨어요. 이 강윤지님 발표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는 이 배우의 안전이라는 단어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의 안전과 장면의 목표가 상충할 때 어떻게 이것을 사고하고 해결책을 찾을 것인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선택지들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 질문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 강윤지 연출님이 장면의 목표를 설정할 때 누구의 시선으로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고 특히 예를 들면 이제 폭력이라는 것을 재현해야 할 때 폭력 그 자체를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그 폭력을 당하는 사람의 고통을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들과 연루되어 있는 구조를 보여줄 것인지 이렇게 층위를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이
저한테 좀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우의 안정과 장면의 목표가 상충된다고 생각이 될 때에, 실험했었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제 연출님 본인은 이제 실패한 사례라고 말씀은 해 주셨지만, 또, 말씀해 주신 것 외에 다양한 어떤 조건이나 그 상황들이 있었을 것 같아서 이따 좀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어서, 다음 패널 분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은 극작가님 발표를 들어볼게요.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극작가 도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고민은 그 여성 청소년 인물 재현에 관한 것인데요. 그래서 올해 7월 페미니즘 연극제에서 선보였던 연극 사라져 사라지지마의 제작 과정을 토대로 여성 청소년 인물 재현에 관한 고민과 질문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작 단계에서의 고민들이 존재했는데요. 그 사라져 사라지지마는 네 명의 여성 청소년이 중심 인물로 등장하는 희곡인데요. 그중에서 유영이라고 불리는 인물이 등장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비동의 성적 촬영물이 유포가 되고, 그리고 유영은 더 이상 등교를 하지도 않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때 희곡은 남은 세 명의 여성 청소년 인물이 사라진 한 친구의 발자취를 쫓으면서 벌어지는 갈등과 변화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우선은 이 작품은 2018년도 당시에 한예종 교내 공연으로 관객들에게 앞서 선보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청소년 관객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관람 회차를 진행을 하거나 관객들을 대상으로 한 피드백을 조금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때 받은 설문조사와 피드백을 기반으로 올해 공연에서는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부터 조금은 명확한 질문들을 이어나갔는데요. 그래서 이 PPT에도 나와 있듯이 그 고민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졌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기존의 청소년극에서 재현되는 여성 청소년 인물과 어떠한 차별점을 지니는가에 대한 고민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비동의 성적 촬영물의 당사자인 인물을 무대 위에서 어떻게 재현하며 이때 재현할 것과 재현하지 않을 것을 어떻게 구분하는가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작품 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과정이 있는데 바로 그 스쿨미투 과정인데 이것을 무대 위로 어떻게 옮겨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을 바탕으로 사라져 사라지지만은 여러 창작진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고민들을 조금 발전시켜 나갔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보면은 여성 청소년 인물 재현에 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라져 사라지지만은 기존의 작품 안에서 여성 청소년이 재현되던 방식에서부터 조금 탈피하고자 인물 구축을 이뤄나갈 때 많은 시도들을 했었는데요. 우선 여성 청소년 인물의 목소리가 무대 위에서 발화될 때 그것이 다른 주체의 시선을 거치거나 편집되지 않고 그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기존의 작품에서 어떤 뭐 소년의 짝꿍으로 등장하거나 혹은 뭐 짝사랑 상대로서 등장하거나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고유의 목소리를 가진 존재로서 개별적 존재로 무대 위에서 발화할 수 있도록 작품을 만들어 나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작진들과 같이 네 명의 인물 구축을 이뤄나갈 때 중점을 두었던 게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하나는 익명화고 다른 하나는 개성화였어요. 그래서 익명화를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은 우선은 이네 명의 배우들이 무대 위에 등장을 할때 모두 엇비슷한 체육복을 입고 등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같은 신발을 신고 비슷한 책가방을 메는 모습을 묘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과 더불어서 그 작품 내에서 이네 명의 여성 청소년이 그 주변에 있는 남자 고등학교를 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남고에 갔을 때 그들이 느끼는 시선이 존재하는데 그 시선이란 어떤 것이냐면 그들이 개별적 존재로 인식되지 않고 그냥 여고생 몰이로 인식이 되는 그들에게 그래서 나는 그냥 여고생으로서만 그 장소에서 존재하는 그러한 의식, 그러한 시선을 인물들이 느끼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장면이 되게 왜 중요했냐면 이 장면을 통해서 각각의 인물들이 가진 익명성을 조금 강조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 고민과 더불어서 그 인물 개개인별로 특성을 부여하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각각의 네 명의 인물의 각기 다른 특성이 존재하고 그것을 조금 강화하는 방식으로 인물 묘사를 이어나갔는데, 뭐 예를 들면 아이돌을 좋아하거나 혹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혹은 흡연을 하거나 이런 각기 다른 모습을 통해서 그대 인물이 각기 다른 개성을 구축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 이제 여성 청소년 인물을 묘사하면서 제가 고민했던 장면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 작품 안에서 그 과학실에서 뽀뽀를 하다가 들킨 아이의 소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이 네 명의 인물이 그 소문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첫 키스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존재를 했거든요. 근데 이 장면을 왜 묘사를 해야 했었냐면은, 그 각각의 네 명의 여성 청소년 인물이 고유한 성적 욕망을 가진 성적 존재로서 무대 위에서 존재하기를 바래가지고 이러한 장면들을 조금 묘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만들어 나갈 때 여성 청소년 인물이 단순히 어른이 되기 이전의 존재,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이미 그들의 개인이 고유한 목소리를 가진 존재로서 무대 위에서 존재하기를 바랬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스쿨미투의 재현에 관한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처럼 각기 다른 네 명의 여성 청소년 인물 구축 이후에 가장 크게 남은 게 바로 작품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스쿨미투의 재현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아직도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스쿨미투를 무대 위에서 어디까지 재현할 수 있는가와 더불어서 단순히 실제로 벌어진 일을 무대 위로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재현을 통해 관객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가 창작진들에게 중요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창작진들은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단체인 위티와의 협업을 이뤄나갔어요. 그래서 위티는 전국 8개의 청소년 페미니스트 모임과 함께하며 여성 청소년의 삶의 변화를 목표로 활동하는 단체인데요. 그래서 이 위티와 연결을 통해서 사라져 사라지지만 창작진은 그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부터 위티와 인터뷰를 함께 진행해 나갔고, 그리고 위티에서 활동하는 비청소년, 청소년 활동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러한 활동가 분들과 함께 그 대본을 함께 읽어가기도 하고, 그 대본 안에서 묘사된 여성 청소년 인물의 삶과 현재의 현실 속의 여성 청소년의 삶이 어떻게 같고 다른지에 대한 토의를 이뤄 나갔습니다. 이러한 활동 외에도 그 작품을 만들어 나갈 때 배우들과의 활동에서도 조금 저는 변화를 주려고 했었는데요. 보통 배우들이 이제 대본 리딩 단계에서는 이미 역할이 정해진 상태에서 자신의 역할을 리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었는데요. 근데 이번 사라져 사라지지만 프로덕션 단계에서는 역할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따로 역할을 정해주지 않고 그 각각의 네 명의 배우들이 각기 다른 여성 청소년 인물을 번갈아가면서 리딩하는 방식을 조금 선택을 했었는데요. 왜 이러한 방식을 선택을 했냐면, 아무래도 각기 다른 고유한 네 명의 여성 청소년 인물을 인식하는 것이 되게 중요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방식을 통해 그들의 심리와 욕망에 조금 깊이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위티와의 활동가 분들도 긴밀한 소통을 이뤄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가져온 PPT 화면에 그 데자보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건 이제 데자보 이미지인데, 저희가 작품의 말미에 그 비동의 성적 촬영물이 학교에 유포가 되고, 그런데 학교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학교를 향해 항의하는 데자보를 쓰는 장면이 존재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때 그 데자보가 그 무대 위에서 직접적으로 재현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무대 위에 등장한 인물들이 펜과 종이를 들고 나와서 그것을 이제 데자보를 막 쓰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창작진들에게 고민이 되었던 게 무엇이냐면, 데자보의 언어를 어떻게 고르느냐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이 데자보의 언어를 예를 들면은 그 가상의 인물들의 입장이 되어서 가상의 언어를 쓸 수도 있었지만, 어쩐 일인지 그것은 조금 창작진들에게 저어되는 일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스쿨미투 과정 안에서 사용된 당사자의 언어를 흉내내서 쓰기보다는 실제 활동가의 성명서를 데자보로 작성해서 붙였었어요. 그래서 이 그 성명서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와 있듯이 그 최유경 활동가가 그 스쿨미투 당시에 작성했던 학생들의 요구 네 가지 내용을 데자보로 사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데자부가 그 무대 위에 벽에 이렇게 붙여지게 되는데, 근데 이제 공연이 끝나고 나서도 관객분들이 퇴장할 때 무대 벽에 붙여진 데자부를 꼭한 번씩은 읽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장면들을 제가 보면서 어쩌면은 그 최유경 활동가의 성명서가 적힌 데자보가 그 무대 위의 재현과 현실이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한 창작진들 나름의 답변이 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는 가시화와 비가시화 사이에서라는 고민을 가져와 봤는데요. 우선 사라져 사라지지만은 공연이 끝난 지금에도 여전히 많은 고민들과 질문들을 제게 남겼는데요. 그중 중요한 지점이 바로 가시화와 비가시화 사이에서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라져 사라지지만 제작 당시의 창작진들은 무엇을 재현하고 무엇을 재현하지 않을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치열하게 이뤄나갔는데요. 이때 이제 비가시화를 선택한 요소들은 무엇이었냐면 우선 피해자가 고통받는 모습을 묘사하지 말자. 신체적, 언어적 성폭력을 직접 묘사하지 말자. 비동의 성적 촬영물 유포 이후에 피해자의 모습이 어떨 것 같다라는 것을 상상해서 묘사하지 말자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선택은 뭐 자칫 피해자가 조금 납작하게 그려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우선은 이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피해자의 고통 전시나 묘사 혹은 타자의 자리에 놓인 그 피해자의 위치성이라기보다는 피해자 주변인들의 연대와 그들의 행위에 더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피해자 주변인들의 연대나 행위를 어떻게 또 가시화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크게 작품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장면을 묘사를 했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그 작품 내에서 단톡방에서 그 비동의 성적 촬영물이 유포가 되고 그 유포된 비동의 성적 촬영물의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라고 외치는 세 명의 여성 청소년 인물 재현이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그 작품 내에서 인물들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에게 이름이 적히지 않은 빈 명찰을 나눠주는 행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빈 명찰을 그래서 다른 교내 여학생들이 차고 등교를 했었는데, 이러한 빈 명찰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가해자의 익명성을 조금 비꼬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사라진 존재를 가시화하기보다는 사라지지 않아도 된다는 외침을 어떻게 가시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어나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라져 사라지지만 이후에도 여전히 저한테 여러 질문들이 남아있는데요. 저는 주로 다양한 여성 인물을 무대 위로 소환하는 데 관심이 많고, 이를 극작 작업의 어떤 창작의 원동력으로 삼아서 꾸준히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 매번 고민되는 것은 무대 위에서 결국 재현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때 재현을 이어나갈 때 어떤 것을 가시화하고 비가시화할지에 대한 고민들이에요. 그래서 사라져 사라지지마의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던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작품의 방향성을 조금 선명하게 만드는 데 집중을 했었는데, 다른 창작진 분들은 가시와 비가시와 사이에서 고민이 될 때, 무엇을 기준으로 그것을 나누는지 궁금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도훈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도훈 작가님도 마지막에 저희한테 질문을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아까, 강윤지 연출님도 이렇게 재현하지 않음으로써 재현하는 방식, 뭐, 비재현의 재현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남겨주셨었는데, 도훈 작가님도, 가시화와 비가시화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 순간들, 어떤 것을 비가시화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가시화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 고민을 계속 간직하면서 그다음에 세 번째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발표는요, 독립영화 만드시는 강지희 감독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시 40분인데요, 55분까지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부제는 나의 재현윤리에 대한 고민의 역사입니다. 제가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공교롭게도 여성들에게 가해진 그 폭력, 사나운 힘에 대한 것들이 많아서
발표 제목을 폭력에 대한 재연에 관하여라고 붙여봤고요. 아마도 제가 재연윤리에 대한 고민의 역사의 시작은 제 졸업작품을 만들면서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졸업작품의 제목이 미친 김치라는 제목의 영화인데요. 단편 영화인데요. 이 영화 작업을 하면서 가정폭력을 겪고 있는 이 소녀 지아의 시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아버지인데 술만 마시면 폭력을 입삼는 버릇이 있는 인물로 설정을 했고요. 이 아버지의 폭력을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 이 신체적, 정서적인 이런 폭력을 그대로 보여줄 것인가, 보여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마찬가지로 이 가시화와 비가시화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이제 사건이 벌어지는 그날 밤, 소녀 지아가 이제 아빠랑 저녁밥을 먹다가 김치 맛이 왜 이러냐는 아빠의 투정에 김치가 미쳐서 덜 익어서 그래요 라고 무심결에 내뱉고는 어쩔 줄 몰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지아가 쓰는 그 말, 미쳤다라는 그 말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김치가 미쳤다라는 말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라도 사투리거든요. 김치가 익어갈 때 그 김치 맛이 약간 이상해질 때가 있는데 이때 전라도 사투리로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자신을 떠난 아내가 썼던 단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집에서는 금기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력과 통제를 벗어난 딸에게 아버지는 폭력을 가합니다. 밥상을 엎어버리고 딸을 끌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폭행을 시작을 하는데요. 저는 이 장면을 관객이 볼 수 없는 것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아이는 철저히 혼자이고 가해자는 관객이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문을 닫습니다. 저 보이시는 문들을 다 닫는 장면이 있거든요. 하지만 소리를 닫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언어폭력을 일삼는 아버지의 소리는 이 볼 수 없는 공간에서 계속되고 기이한 그림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소녀는 평소에 자신을 구타하고 언어폭력을 일삼는 아버지를 이런 아버지를 덜 자란 어린 아이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맞고 있는 소녀의 눈으로 6살 정도의 남자아이가 매를 들고 자신에게 위협을 가하는 말을 하는 모습으로 구타 장면을 재현해 보았습니다. 아이의 음성으로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랬지.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지 마. 뭐 이런 식의 대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모습에 아이의 소리를 입혀서 마치 어린아이가 때를 쓰는 것처럼 폭력 장면을 재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선풍기와 어떤 조명을 이용해서 그림자를 기이하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7년 후에 찍은 단편이 소나무인데요. 소나무에서는 내가 아동 성폭행 장면을 어떻게 재현하지? 라는 고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는 여성 감독을 아예 이야기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동 성폭행 장면을 재현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여성 감독과 이 영화가 이 여성 감독의 실제로 겪은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공공연하게 내기를 거는 현장 스태프들의 모습, 2차 가해죠.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가 재현되는 현장에서 괴로운 신경으로 배우를 보고 있는 남자 촬영 감독의 이야기를 액자 구조의 이야기로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찍고 있는 영화는요, 소나무 숲에서 단편 영화를 촬영 중인데요. 이 카메라는 길을 묻던 꽃미남 오빠한테 성추행을 당하는 초등학생 여자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성추행을 당하는 장면을 아역 배우에게 이렇게 재현시키는 게 싫은 여성 감독 성민은 마네킹을 이용해서 이 장면을 찍고자 합니다. 남자 손이 굳이 아역 배우의 몸을 훑을 필요가 없다. 마네킹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촬영하는 것에 대해서 스태프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현장에 도착한 마네킹과 아이의 다리 색깔이 아예 다릅니다.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다리 색깔을 맞출 수 있다고 분장 스태프가 얘기했는데 이게 최선이에요 라고 선을 긋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다른 스태프들이 너무 아마추어 같잖아요 라고 비웃는 상황에서도 선미는 꿋꿋이 마네킹을 이용해서 성폭행 장면을 표현합니다. 영화에서는 아이의 치마 속으로 들어오는 남자 배우의 손에 뱀의 움직임 소리를 입혀서 소름 끼치는 느낌을 더 극대화시켰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이의 입에 강제로 물린 막대의 사탕이 떨어지고 색보정을 통해서 아이의 주변의 색깔이 바뀌는 것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아이는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는데 자연이 떨고 분노하는 느낌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진 소리를 입혔고 실제로 지진이 난 듯한 느낌으로 목격자가 된 자연들이 덜덜 떠는 인서트 컷을 집어넣었습니다. 이 영화가 감추고 있던 뜻밖의 진실은 이 영화 속 이야기의 실제 주인공이 사실은 여성 감독 선미가 아니라 남자 촬영 감독 동민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성폭행이 여성에게 일어나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뒤집어 보고 싶었습니다. 남자가 성폭행 피해자라고 동민의 이야기가 드러나는 것을 안 많은 관객들이 그 순간에 관객들이 많이 놀랐다, 반전 영화다 막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저는 남성이 성폭행 피해자라는 게 그렇게 놀랄 일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남성 성폭력 피해자를 다룬 영화는 잘 떠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미친 김치로 돌아가서 이 영화가 제1회 여성인권영화제에 초청되면서 저는 이 영화제의 주최인 여성인권단체 한국여성의 전환 회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여성인권단체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몰랐지만 후원회원을 하면서 받게 되는 소식지를 통해서 정말 여성인권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NGO 단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방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2011년부터는 지부에서 회원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2015년부터는 영화를 활용한 각종 활동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묵고 있는 쉼터에서 영화 치유 프로그램을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영화를 보고 수다를 떠는 시간인데요.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들도 영화를 보고 나면 술술 이제 풀어져 나오기 때문에 집단 상담의 도구로 영화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뉴스를 접했습니다. 2017년 11월 2일 저녁 한국여성의 전화부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쉼터에 가해자가 침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쉼터는 비공개 시설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찾아오는 것 자체가 큰 범죄인데 가해자는 쉼터 밖에서 자녀들을 보게 해달라고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쉼터 활동가 선생님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찰을 비롯해 아동 청소년 수사팀 경찰관까지 모두 자녀만 보여주면 돌아갈 텐데 왜 자녀를 보여주지 않냐라고 하면서 가해자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활동가들이 주거 침입으로 인한 임의동행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주거의 평온을 깨지 않아서 주거 침입이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활동가 선생님들은 경찰의 도움 없이 쉼터에 계신 선생님들을 다른 보호시설로 피신시켜야 했고 저는 이 실제 사건을 제 영화 연락처로 재현했습니다. 가해자가 찾아오고 경찰이 출동하고 경찰들이 했던 말들은 취재가 용이했습니다. 활동가 선생님들의 시간은 인터뷰를 통해서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끝까지 고민했던 것은 쉼터 안에 있는 인물들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구성원들로 재현할 것인가? 그리고 이 시간을 겪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펼쳐지게 재현할 것인가? 제가 연락처를 다 만들고 나서야 알게 된 것은 제가 피해 당사자들의 두려움을 재현하는 문제에 대해서 간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시간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내가 재현한 공간에서는 그게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시간을 고발하고 싶으면서도 가해자가 밖에 있다고 해서 두려움에 벌벌 떠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 아이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가해자, 그런 가해자를 제재하지 않는 경찰관들, 오히려 가해자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쉼터 활동가 선생님들께 얘기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이 피해자들에게 얼마만큼 고통스러웠을지, 공포스러웠을지 저는 그래도 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재현에 실패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쉼터 선생님들을 봐왔고 공부도 했고 당사자들의 마음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들의 공포와 두려움을 잘 몰랐습니다. 이 영화가 누군가의 고통에 대한 상상력을 도울 수 있는 영화가 되길 바랬는데 가까이서 피해 당사자들을 지켜봐온 내가 이렇게나 몰랐다니 정말 너무 참담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시간을 이렇게밖에 재현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죄송하고 부끄러웠습니다. 피해 당사자들의 고통을 상상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들의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재현하느냐를 통해서 창작자의 재현 윤리를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밤쉘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픽션 영화로 폭스뉴스 회장 로저 에일스의 성폭력에 대항하는 3명의 여성을 그리고 있습니다. 최초 내부 고발자인 칼슨과 칼슨에 이어 추가 폭로를 결심한 켈리 그리고 위투를 고민하는 가상인물 포스피실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2017년 하비 와인스타인에 의해서 불붙은 미투보다 1년 일찍 폭스뉴스 내부에서 투쟁한 여성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만 안타깝게도 남성 각본가 찰스 랜돌프와 남성 감독 제이 로치가 그녀들의 시간을 재현하는 어떤 장면과 어떤 대사에서는 불쾌감이 느껴졌습니다. 로저 에일스의 집무실에 불려간 그 신참 포스피실이 치마를 걷어 올리라는 명령을 받고 어쩔 줄 모르는 장면에서 굳이 포스피실의 팬티까지 보여줘야 속이 시원했을까 하는 점은 아직도 의문입니다. 또한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대사가 나오는데요. 포스피실이 켈리에게 한 대사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무슨 짓을 할지 아셨나요? 피해 당사자가 그 일을 겪었던 선배의 침묵을 비난하는 장면인데 이 장면을 본 실제 인물 맥인 켈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대로 내 관점에선 피해자를 원망했던 적이 전혀 없다. 그리고 이 영화가 과연 성폭력에 대항하는 여성들을 지지하는 영화가 맞나 의문이 들게끔 하는 대사가 또 나옵니다. 맥인 켈리가 케일라 포스피실에게 하는 대사인데요. 내가 어떻게 성공했겠어요? 어떻게 해야 여자가 황금 시간대 쇼를 맡을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싶었는데 실존 인물들도 영화를 보면서 같은 말을 합니다. 개소리다.
이 장면을 보자마자 치욕스러웠다. 이것이야말로 꽃뱀 프레임인데 성추행 피해를 다룬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창작자의 재현 윤리에 대한 고민의 깊이가 얼마만큼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키티 그린이 각본을 맡고 연출을 한 어시스턴트에서 그 고민의 깊이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성인 키티 그린은 다큐멘터리 출신 감독답게 대형 영화 제작사에 근무한 지 5주차 된 신입 직원 제인의 하루를 통해서 권력형 성범죄를 고발하는 것의 어려움과 이것이 가해자의 패턴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피해자의 연대 또한 어려운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범죄를 묵인하고 동조하는 회사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성범죄에 어시스턴트, 즉 보조자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키티 그린은 가해자 CEO의 얼굴과 공간을 보여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비 와인스타인의 범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정보를 가지고 이 영화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상상을 하게 됩니다. 저도 키티 그린처럼 좀 성숙한 재현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고민을 이어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지 감독님이 본인의 작품뿐만이 아니라 할리우드 작품까지 동원해서 이 성폭력을 재현한다는 것, 그리고 이 성정치에 관한 재현의 어떤 고민의 깊이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좀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것도 많은데요. 굉장히 많은 얘기가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아동 성폭력 재현할 때의 쟁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성폭력의 구조를 보여준다고 할 때 간과하게 되는 점, 그리고 이 피해자의 전형화된 재현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니 이 피해자의 고통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게 되는 점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발표를 들어볼 텐데요. 다큐멘터리 만드시는 강유가란 감독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1시 57분인데요. 한 2시 15분에서 20분까지 시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희한 운자라는 팀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하고 있는 강유가람이라고 합니다. 저는 다큐멘터리 재현의 윤리 이태원을 중심으로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디어 평양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드신 양영희 감독님이 이런 인터뷰를 하신 것을 보았어요. 다큐멘터리에는 배우가 아닌 사람이 등장한다. 영화가 끝나도 그 사람들은 계속 삶을 산다. 인물들의 보석 같은 말들도 시나리오가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서 나온 것이다. 그 삶과 말을 모아서 결과가 좋으면 상을 감독이 받는데 그것이 좀 뻔뻔하지 않냐라는 자각이 다큐 감독에게 있어야 한다. 설령 범죄자를 찍을 때에도 그 삶에 대한 최소한의 경의가 있어야 한다. 네, 이런 인터뷰를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보았는데요. 저도 평소에 실제 인물을 촬영하고 그 인물을 좀 담아내기 때문에 계속 생각하게 되는 문구였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다큐멘터리 촬영을 계속하면서 출연자의 재연을 할 때 정말 그 실존하는 인물의 삶을 어떻게 편집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리고 연출자의 시선이 가진 한계를 어떻게 표현할지가 늘 무거운 과제로 느껴집니다. 특히 사회적인 낙인 같은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여성 출연자들을 담을 때 더 그런 것 같아요. 제 작업이 사회적인 낙인 효과를 반복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있고, 그것을 넘어서서 페미니스트적인 방식으로 재현을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에 대한 고민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출연자를 대상화하거나 뭔가 선정적으로 묘사하지 않으면서
출연자의 삶의 어떤 피해의 맥락을 드러내는 것이 가능할까 그런 고민을 좀 하면서 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의 맥락을 어디까지 드러내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작품 내적인 방식에서 표현할 때 다른 작업자분들은 어떤 고민을 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제가 꼭 답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이런 고민을 좀 나누고 싶은 마음에 이 토론회에 참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다큐멘터리 이태원을 중심으로 제가 기획 단계부터 가졌던 고민과 그리고 제작 단계로 가면서 고민이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넘겨주세요. 다큐멘터리 이태원을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이태원은 이제 용산 미팔군 기지촌으로 성장한 곳인데 지금은 코로나라서 조금 분위기가 다르긴 하지만은 2014년 제작진이 이제 촬영을 할 당시에는 뭐 다국적 레스토랑이나 뭐 다양한 인종들이 모이는 되게 핫하고 뭔가 이방적인 공간으로 굉장히 재현이 됐었고 근데 미군 대상 이제 유흥 산업에 종사했던 여성들이 계속해서 그 공간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이 겪게 되는 변화 이런 것들을 그 여성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그 공간에 새롭게 온 사람들은 그 분들의 삶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궁금해하면서 공간의 변화 속에서 비가시화되는 여성들의 삶의 맥락을 좀 드러내려고 했던 작품입니다. 저는 이제 2014년에 그 소위 말하는 후커힐이라는 곳에서 세 명의 여성들을 만났는데요. 이분들은 1970년대부터 이태원에서 이제 미군을 대상으로 한 유흥산업에 종사를 했었고요. 40년 정도 미군 대상 클럽을 운영해 오셨던 삼숙 사장님 그리고 기지촌에서 이제 클럽에서 일을 하셨던 나키님 그리고 후커힐은 지금 현재 떠났지만 미군과 결혼했다가 다시 한국으로 와서 조카를 키우고 있는 영화 이렇게 세 분이 등장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저는 이제 이 분들이 계속해서 이 이태원이라는 공간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그리고 이분들의 역사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남겨져 있지 않았다는 것에 약간 관심을 갖고 이걸 기록을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작품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넘겨주세요. 초기 기획을 할 때의 과제와 질문들은 다음과 같은 것인데요. 미군 대상 유흥산업에 종사했던 여성들의 공간 그리고 과거의 시간을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 이미 과거이기 때문에 구술이 아닌 어떤 방식으로 드러낼 것인가가 굉장히 과제였는데요. 재현을 하거나 혹은 과거의 물건이나 사진으로 표현하거나 어떤 것이 효과적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어떤 노동을 통해서 부흥됐던 공간이라는 것들이 지금의 이태원을 왔다 갔다 하는 청년들이 과연 알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역사를 여성의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록할 것인가도 되게 고민이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평택으로 주한미군이 많이 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제가 촬영을 했던 당시에는 이태원이 기지촌이라는 사실을 아예 전혀 모르는 사람도 좀 많았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자연스럽게 어떻게 담지? 라는 것도 저에겐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제 경기 북부 쪽에 있는 기지촌에 대한 영화들은 저도 접한 바가 있었지만은 서울 시내에 이태원을 기지촌으로 바라보는 영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기지촌으로서의 이태원의 어떤 모습을 차례를 발굴해야 한다라는 어떤 저에게 강박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작 당시에 제작비 펀딩을 받을 때 심사위원들로부터 이전에 어떤 다른 기지촌 영화와 지금 당신이 제작하고자 하는 이 이태원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런 질문들도 받았기 때문에
저에게는 기지촌으로서의 이태원 모습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또 되게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공간의 재개발 속에서 배제되는 여성의 부수사례 발굴이라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사실 뭐 청량리나 용산 같은 곳들이 재개발이 되면서 그 성산업 종사자들의 일경험이 뭔가 기록으로 남는다기보다는 아예 삭제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여성들의 빈곤함이라던가 이런 빈곤이 어떤 상황에서 기인하는지에 대한 분노라던가 하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구술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 같은 것들도 더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미 갖고 있었던 어떤 구체적인 상 같은 것들이 저한테 있었고 그거에 맞춰진 어떤 질문지를 가지고 이 세 분의 여성들을 만나가면서 저한테서는 이미 정해져 있는 답을 그분들이 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 저의 어떤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작 단계에 들어갔을 때는 제가 그 세 분의 여성분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것은 이 세 여성분들이 너무 단일하지 않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자신의 역사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경험을 해석하는 것들도 너무 달랐다는 점입니다. 삶의 배경도 전혀 다른 부분들이 있었고요. 고용인과 종업원이었던 관계도 있고 그리고 또 화교 집안이었던 것들 그리고 실제로 미군과의 결혼 유무 이런 것들 그리고 가정 속에서 뭐 장녀였다거나 아니면은 뭐 가정폭력 피해가 있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구술 자체가 동일하게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떤 의미에서 이 부분들의 삶을 하나의 어떤 틀 안에 놓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 자신의 시선과 편견을 굉장히 점검할 필요가 제작을 하면서 더 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느꼈던 어떤 문제는 출연자들 간의 어떤 관계성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깊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분들이 점점 이제 촬영을 진행하면서 점점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됐고 더 연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출연진들 사이에서 다른 출연진들과 서로를 이제 구별 지으려는 문제 같은 것들도 생겼습니다.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사이가 나쁘거나 서로 이렇게 경원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큐멘터리 내에서는 스스로 구별 짓기가 되기를 좀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시선 같은 것들을 더 신경을 쓰시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저에게 이슈는 제작자와의 관계의 깊이에 따른 구술이 변화하는 것이었는데 라포를 형성하기 전에는 다소 형식적이었던 인터뷰가 점점 깊이가 생기면서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뭔가 말하고 싶지 않아 했던 일들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지 않아 했던 것이라면 다큐에 넣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라포 형성 이전과 이후의 구술의 차이가 무엇일까? 라포 형성 이후의 구술만이 진정한 구술일까? 뭐 그런 질문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출연진은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이제 귀걸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옮겨주시겠어요? 저는 어쨌든 초반의 기획 의도랑은 조금 다르게 연출의 방식을 좀 변화하는 방향으로 제 답을 좀 찾아 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출연진을 어쨌든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서 성산업에 종사했던 여성을 뭐 그 하나의 정체성이만이 아니라 다양한 정체성이 연결된 뭔가 총합으로서의 그 여성상을 그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조금 더 부각시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그런 하나의 전형성을 표현하기보다는 이분들에 대한
다양한 모습을 그리는 것이 이분들에 대한 낙인을 없애는데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했고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는 이분들의 구술이나 이런 것보다도 일상적인 노동이나 일상적으로 어떤 생활을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나누고 싶은 어떤 질문들은 재현 대상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 재현 대상과 연출자가 서로 지지와 협력을 하는 과정으로서의 다큐멘터리 제작은 가능할까? 뭐 약간 이런 궁금증이 좀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출연자분이 이제 영화를 마치고 나서 이제 영화가 최종적으로 나왔을 때 내가 원하던 어떤 멘트나 이런 것들이 왜 빠졌는가에 대한 그런 궁금증 같은 것들을 이제 연출자한테 해주셨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연출자가 설득을 시키는 방식을 어떻게 짤 수 있을지 그 당시에는 좀 해답을 찾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출연자가 바라는 대로만 출연자 작품을 만들 수는 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좀 가지게 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그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연자의 어떤 삶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이분의 삶에 대한 맥락을 최대한 보여주고 관객들을 그런 부분으로 설득시키려고 했다는 점이 이 출연진 분들에게도 동의가 되었을까라는 어떤 뭐 약간의 저의 고민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약간 낙관적인 믿음으로 편집을 마치기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큐멘터리에서 조금 더 고민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게 이제 구술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들어가고 또 연출자가 표현이 되는 방식을 택하는 경우, 그러니까 뭐 나레이션 같은 것들을 택하는 경우에는 연출자의 한계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언어적인 방식으로 굉장히 성찰을 할 수가 있지만 비언어적인 방식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연출자가 어떤 인물인지를 드러내고 또 연출자의 오류를 좀 표현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것이 제가 앞으로 해결하고 싶은 어떤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그냥 짧게 얘기를 드리면 이태원에서는 사실은 저 스스로 잘 해결하기 어려웠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미투 운동을 좀 다양한 방식으로 재현을 해보고 싶어서 다양한 감독님들하고 같이 옴니버스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어떤 미투 운동의 이미지와 는 굉장히 좀 저희가 다루고 있는 것들이 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개별 작품에서 어떤 식으로 드러낼 것인가를 각자의 방식으로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구술이 아니라 당사자가 원하는 방식의 퍼포먼스, 당사자의 목소리를 아예 다른 방식으로 차용하거나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고 사진을 활용한다던가 뭐 애니메이팅으로 다른 방식의 감정을 표현한다거나 뭐 비언어적인 방식의 다양한 방식으로의 도전을 좀 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화는 아직은 많은 분들을 만나지는 못해서 좀 더 만나보면서 관객분들의 피드백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는 일단은 다큐멘터리 이태원을 중심으로 재현 윤리가 어떻게까지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 위주로 좀 발표를 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유가람 감독님은 실존 인물의 이야기를 취재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또 그 영화가 끝나도 실존 인물의 삶이 계속되는 이 상황에서 이 실존 인물들의 삶을 재현할 때 그리고 이 영화와 실존 인물들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유튜브 통해서 질문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따 청중 질문들을 한꺼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분의 발표를 들으니까 연극과 영화라는 이 매체의 차이도 있겠고 또 영화 중에서도 극영화냐 아니면 다큐멘터리냐라는 이 장르 간의 차이에 기인한 재현의 문법과 방식의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정말 풍성해질 것 같은데요. 혹시 네 분이 서로의 발표를 들으시면서 물어보고 싶었다거나 혹은 좀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거나 하는 대목이 있었는지 네, 자유롭게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경청하셨거든요. 네 분이 서로. 네. 생각하실 동안 그러면 제가 이렇게 메모해 놨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그 아까 광윤지 연출님과 그 도훈 작가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연극에서 재연을 할 때에 이 배우의 신체성을 경유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의미들을 낳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강윤지 연출님이 배우의 안전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고 또 도훈 작가님도 이 배우들이 연기를 할 때의 딜레마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사실 배우가 뭐 배우에 따라서 혹은 작품에 따라서 그 자신이 맡은 역할에 굉장히 이입해서 하는 연기도 있겠고 혹은 스스로 거리두기를 하면서 하는 연기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폭력의 상황을 연기할 때에 그때의 동작이라든지 감정, 정서 같은 것들이 이 배우의 신체에 이렇게 축적되고 각인되는 그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배우가 또 다른 어떤 트라우마를 갖게 되거나 혹은 그냥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되거나 하는 그런 상황들을 굉장히 우려하신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배우의 신체를 경유하는 재연을 고민할 때에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고요. 또 물론 이제 이 배우가 연기를 한다는 점은 영화에서도 같겠습니다만 아까 강지혜 감독님 말씀 들으면서는 영화에서는 어쨌든 배우의 연기도 편집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영화라는 매체에서도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뭐 배경의 색깔을 바꿨다라든지 혹은 청각적인 그런 심상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어떤 장치, 기법 같은 것들이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영화에서의 그 배우와 어떤 영화 장치의 활용 같은 것들이 재현의 문제를 고민할 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이야기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네, 혹시 이에 대해서 얘기 좀 더 해주실 분 계실까요? 제가 먼저 얘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이제 가장 최소 단위가 컷이고 카메라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누군가의 시점이 된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한 매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밤새를 볼 때에 이거는 도대체 누구의 시선인가? 훔쳐보기는 누구의 시선인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 가해자를 보여주는 것 같으면서도 피해자의 신체를 카메라가 뒤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 느낌이 훨씬 더 강했던 것 같거든요. 그 범죄 현장에 아무 생각도 없이 관객인 나를 참여시키는 너도 뒤에서 보고 있잖아 이런 느낌이 굉장히 불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편집을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 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은 이걸 어떻게 가시화할 것인가 비가시화할 것인가 그것의 예로 제가 이제 밤쉘과 키티 그린 감독의 어시스턴트를 생각을 해본 거고요. 비가시화하면서도 충분히 뭔가를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거기까지 연구하고 또 고민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여성 창작자들의 그 폭력에 대한 어떤 재현이든지 이런 재현 윤리에 대한 숙제들이 아닐까 그리고 연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
피해자의 고통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아까 저는 이제 강윤지 연출자님이 얘기하신 게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우리는 왜 울지 않는 것을 선택하려고 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고통을 당하는 여성을 보여주면서도 또 그 시간을 들키고 싶지 않은 그 되게 이중에 그게 있었거든요. 제 안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편집된 화면들이 그렇게 고통이 확 날아가고 휘발돼버린 화면들로만 붙어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뭔지에 대해서 저도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고 같은 걸 찍는다고 했을 때 또 어떻게 다르게 찍을 수 있을까? 제가 만약에 그 같은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찍는다고 하면 또 다르게 어떻게 재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말씀해 주실 분 계실까요? 지금 유튜브에서 질문해 주신 분의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럭키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어요. 그 청소년과 관련한 표현을 할 때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네, 마침 이 강윤지 연출님이나 도훈 작가님 모두 이 10대의 섹슈얼리티와 관련한 고민을 아까 나눠주셨고 또 강지희 감독님도 아역 배우와 관련된 문제를 얘기를 해주셔서 이 청소년의 재현, 특히 이제 10대 여성 청소년을 전형적으로 재현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또 폭력적인 섹슈얼리티를 노출하는 상황에 놓이게 하고 싶지는 않은 이런 여러 고민들 가운데에서 좀 더 이야기를 진전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아까 그 위티와도 같이 협력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제 본인들은 또 그 본인들의 삶이 무대화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요. 네. 우선은 그 여성 청소년 인물을 묘사를 할 때,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관객 피드백을 받았었다고 했었는데 저도 비슷한 맥락인데. 그 피드백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18년도 당시에 이 이야기는 너무 꿈만 같은 이야기고 현실의 여성 청소년도 이렇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되게 기만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라는 피드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 청소년 회차에 나왔던 피드백이니까 그 청소년 당사자분의 피드백이었던 것 같은데 그 피드백이 저한테 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초연 당시에는 그 비동의 성적 촬영물이 유포된 이후에 여성 청소년의 묘사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자신의 동영상이 유포된 이후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과거의 어떤 회상 장면에서만 등장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메시지 카톡 안에서만 존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아까 그 강지희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곳을 고통받는 청소년을 어떻게 묘사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저한테 있었는데 그 고민을 약간 좀 뒤로 이렇게 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 이렇게 삭제가 됐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올해 공연에서 재연을 하게 될 때는 그러한 고민들을 조금 돌파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제 나름의 방법은 그 친구들이 상상하는 모습을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내 친구는 지금 이러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시간 이렇게 보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방식을 택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지점들을 조금 고민을 하면서 여성 청소년이다 하더라도 그 피해 당사자의 고통을 너무 이렇게 삭제하거나 그것을 보여주지 않는 방식보다는 오히려 어떤 상상의 겹을 씌우거나 혹은 또 다른 방식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다른 방식으로 돌파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강윤지 연출님도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강지희 감독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그 뭔가 비가시화된 상태에서의 재현 윤리를 찾는 것이 저희에게 굉장한 과제이기도 한데,
저는 비가시화가 정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서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폭력이 삭제되거나 어떤 고통이 묵인되거나 이런 경향을 계속 띄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 함께. 그래서 저는 사실 폭력 제가 계속 뭔가 얘기했던 게 중심 맥락이 무엇인가 이거였는데 사실 그것이 그 폭력 그 자체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것은 어떤 식으로 재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차원에 있는 것이지 사실 이거 어떤 걸 비가시화해야지 뭔가 이렇게 딱 할 수 있는 문제일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었고요. 그리고 뭐 아까 이제 배우분들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아무래도 영화 쪽은 카메라가 이제 뒤에 있고 막 이런 식의 컷 편집이 가능한데 연극이라는 장르는 사실 배우의 몸이 너무 온전히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견뎌야 하는 배우의 몸이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등퇴장하는 순간까지 온전히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시간을 감당하고 그 이후 연기까지 계속 지속해 나가야 하는 힘이 배우에게 필요하고 결국에는 돌발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장면이 있을 때 객석에서 어떤 관객들이 어떤 시선으로 어떤 기운으로 그들을 바라봐 줄 건지에 대한 그런 예측 불가의 상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객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이 안에서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사실 가장 많이 되는 것 같고 왜냐하면 공연 중에 그걸 감당해야 하는 건 사실 정말 몸으로 감당하는 것이 배우기 때문에 그런 게 사실 큰 걱정인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일례로는 사실 역할을 어떻게 입고 벗을 수 있는지 그 작품이 끝나고 그 배역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뭐 좀 이런 워크숍 같은 것을 한 적도 있었고요. 저는 결국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 어떻게 대상화 될 것인가,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강지희 감독님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영화는 이제 카메라로 찍기 때문에 배우분이 견디셔야 하는 게 그 테이크, 똑같은 장면을 또 찍고 하는 그 테이크를 견디셔야 되는 또 그 현장에 있으신 배우들이 그거를 견디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폭력 장면을 찍는다고 했을 때는 이제 현장에서는 한 테이크에 갑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이제 마음대로 합이 잘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재경험하게 되는 네, 배우분들의 그 시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비가시화를 하기 때문에 뭔가가 삭제되는 근데 이걸 가시화했을 때는 대상화되는 이 딜레마에서 어떻게 어떤 대답을 그 각 영화마다 각 작품마다 사실은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잖아요. 거기에서 새롭게 인물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새로운 또 과제를 저희가 만나고 하는데 이 과제는 계속 되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이 유튜브에서 아이디 작은 이모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 고통을 견뎌내는 것이 배우의 덕목이라고 배우기도 했는데 그런 기존의 관념을 뒤엎고 이 배우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고안하게 된 이 계기가 무엇인지 강윤지 연출님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쵸. 진짜, 그 몇 번이고 계속 같은 연기를 하고 고통스러운 연기도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하는 것이 배우의 덕목이라고 생각될 때도 있었죠. 네. 지금은 또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은데요. 네. 어떠신가요? 저는 아까 강유가랑 감독님
발표 시작하실 때 좋아하시는 그 인터뷰 대목 얘기해 주셨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그 배우나 창작 연출, 창작자들 안에 사람이 있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 이야기의 골자가 좀 그거였다는 생각이 그 말씀해 주신 거 듣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창작 환경 전반에 대한 좀 고민을 하게 된 건 사실 정말 미투 운동이어서요. 이게 뭐 창작자로서뿐만 아니고 어디서든 견뎌내거나 잘해내거나 어떤 막내로서의, 여성으로서의 어떤 것을 잘 수행해내는 것이 뭔가 미덕으로 여겨지던 시스템 안에 제가 있었고 이제는 그럴 수 없다? 네, 뭐 그런 계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환경을 바꾼다는 것은 네, 결국에는 이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라는 걸 좀 발견했기 때문에 이 창작 과정에서 좀 어떻게 해야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 연출과 배우 간의 위계라는 것은 정말 우리 그런 거 없어요 하고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정말 조심해야 하는 지점이 여전히 너무너무 많은데요. 그것을 어떻게 최대한 조금 벽을 내리고 좀 더 상호소통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가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이걸 제가 혼자 뭐 생각해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과정 안에서 그 변화를 동의하는 창작자들이 저에게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게 힘듭니다. 라고 계속 말해줬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대화를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우의 열연이 결국에 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배우들이 엄청나게 대단한 어떤 열연을 펼쳐 보이더라도 그것이 그냥 어떤 단지 엄청난 스펙터클에 동원되는 화려한 볼거리에 그친다면 이 배우는 계속 소모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것이 그 폭력의 맥락이나 어떤 구조에 대해서 사유하게 만드는 연기이려면 어떤 방식이어야 할까? 또 그것이 이 영화 미학의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들도 함께 뒷받침돼야 좀 이 성평등한 창작 방법에 있어서 좀 새로운 길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이 10대 여성들의 섹슈얼리티를 재현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었던 것 같거든요. 하나는 그냥 정말 보호의 대상, 그리고 계속 이 피해자로서의 여성을 강조하는 것. 그래서 성적으로 굉장히 무지했고 무해했던 어떤 존재들이 이 어른들의 폭력, 혹은 굉장히 관성화된 그런 폭력에 의해서 무고한 피해자가 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재현의 관습이 있었다면 이제 또 한편으로는 여성들 이 10대 여성들의 비전형적인 재현을 위해서 이 여성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강조하다 보니 굉장히 도발적이고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10대 여성들을 재현하다 보니 이 섹슈얼리티에 관해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덜하게 되는 그런 재현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재현의 묘를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이 10대 여성들의 섹슈얼리티가 단지 어떤 개인의 권리나 자유나 의무나 이런 것들과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구조의 여러 관계들 속에서 계속 되풀이 돼서 판단을 요하고 그 의미가 변하고 이런 것들을 이 10대 섹슈얼리티와 욕망의 복잡한 면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다면 그것이 이제 관객에게도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떤 분이 강유가란 감독님께서 아까 인용하셨던 인터뷰 내용 다시 읽어보고 싶은데 출처 말씀해 주실 수 있냐고 남겨주셨네요. 양영희 감독님 인터뷰였었죠. 진짜로 네. 2021년 9월 8일에 경향신문에 실린 인터뷰고요. 그 수프와 이데올로기라는 최근작 관련해서 인터뷰하시면서 본인의 작품 말고도 이제 다큐멘터리 제작 윤리에 대한 이야기도 좀 길게 해주신 인터뷰라서 다른 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유가람님 발표 중에서 이 출연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만 재연을 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또 이 출연진들의 의사를 거스르면서 재연할 수도 없는 이 딜레마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를 좀 해주셨잖아요. 이게 모든 다큐멘터리 감독들의 큰 고민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사실 그것을 타협하고 조절해 오셨는지 그 구체적인 경험도 좀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로 아까 연출자의 오류를 표현하면서 출연진과 소통하는 방법도 좀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고민을 하시게 되셨는지 보충 설명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출연자분들이 본인이 원하는 어떤 재연의 모습이 사실은 있으신 경우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카메라에 찍히는 경험이 배우랑 좀 다르시기 때문에 이게 어떤 방식으로 묘사가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되게 끊임없이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까지 이제 설득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최종 본을 보여드림으로써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합의를 하는 과정이 있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의문을 표하시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던가 이런 식의 제안이 오지 않는다면은 대략 이야기로 이제 작품의 기획 의도나 이런 부분을 이제 설득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 그런 과정이 그냥 단순히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다기보다도 촬영하는 관계나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협상의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 때 이렇게 될 수 있었다라기보다는 이제 관계망 안에서 그것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삶을 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뢰가 없으면은 그것이 외부로 나가는 것에 대한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편집본을 보고서 오케이를 했다기보다는 촬영하는 과정 내에서의 신뢰가 어떤 식으로 쌓일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나의 삶에 어떤 식으로든지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나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같은 것들을 좀 드리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네. 좀 브로드한 얘기가 된 것 같기는 하지만 그렇고요. 그리고 연출자의 오류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제 제 첫 작업이 저희 가족과 저를 다루는 이야기였었어서 저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다 오픈하는 것이 되게 최선이라고 또 생각을 했었던 순간이 있어서 부모님을 촬영할 때 되게 안 보여줘도 될 부분까지 되게 많이 처음 편집본에서는 그런 부분들 많이 담았었는데 처음 받았던 피드백이 부모님의 모습은 이렇게 있는데 너의 위치는 어디에 있냐라는 이제 지적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저의 어떤 오류나 이런 것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채 출연진만 그런 방식으로 그려졌을 때 제가 그 아무리 가족이지만 그분들을 되게 대상하고 있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좀 많이 깨달아서 가급적이면은 연출자가 뭐 나레이션이든 텍스트든 간에 자기가 어떤 위치성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만났는지를 조금 더 드러내는 편이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최근 작업인 뭐 우리는 매일매일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뭐 또다시 그런 나레이션이나 이런 방식을 좀 취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나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경우에는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이 연출자가 이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어떤 성찰을 했는지가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가 저도 찾고 있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위치가 드러내지 않는 재연이라면 그 출연진들을 대상화하기가 되게 쉽고 또 그렇다고 나를 너무 드러내버리면 그 모든 이야기가 굉장히 사사화돼서 수용되는 그런 효과도 있어서 걱정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듣고 싶은데요. 이제 계속 이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걸 계속 여쭤보게 되는데 그 아까
이 출연진들과 대화할 때 라포가 형성된 이후에 끌어내게 된 대화만이 구술만이 진정한 구술인가? 라는 질문도 해주셨어요. 근데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한 적이 있어서 그 질문이 좀 와닿았는데요. 저도 옛날에 어떤 선생님이랑 그 원로 문인의 구술 인터뷰를 간 적이 있었는데 전혀 라포가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 선생님과 저의 라포도 없고 또 그 구술 해주시는 분과의 라포도 없는 상태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말 빨리 되게 내밀한 얘기를 끌어내려는 성급한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아주 철통방어를 하시기도 했고 또 실제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에 인터뷰이께서 말을 굉장히 아끼셔서 그 인터뷰는 크게 정보값이 있는 인터뷰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라포를 형성해서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었더라면 그러면 그 얘기만 정보값이 있는 유효한 인터뷰였을까? 근데 그분이 정말 그것이 말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라면 이것이 이제 우리만의 대화가 아니라 공적으로 공개되는 어떤 재연물에 그 대화 내용이 담기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어와 인터뷰이의 라포 형성이 되게 중요한 과제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모든 걸 결정하는 요인은 또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그 얘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 출연자분 중에서 한 분이 이제 이 이태원으로 오시게 되는 어떤 경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좀 꺼려하셨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전 말하자면 이제 원가족과의 어떤 불편한 관계 이런 것들도 좀 있었을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이 그런 방식으로 재현되고 싶지 않아 하는 욕망도 좀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피해자의 전형처럼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거의 끝까지 계속 여쭤보긴 했었는데 나중에는 맨 마지막에는 그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뭐 어떻게 돼서 이렇게 오게 됐고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편집을 하는 단계, 그러니까 인터뷰를 한 날은 이제 드디어 나한테 마음을 열어주셨고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면서 같이 뭐 눈물도 흘리고 막 그랬었는데 편집하는 단계에서는 이 부분이 나갔을 때 이 부분을 좀 보호해 주거나 이런 것이 없어지는 건 아닐까? 출연진을 보호하는 맥락이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했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숨겨놨었던 것이라면 굳이 재연을 또 내가 한 번 더 해서 그걸 다시금 그 타임라인을 출연자가 보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편집상에서 그냥 넣지 않고 다 삭제하는 방식으로 그냥 좀 덤덤하게 넘어가는 방식으로 표현을 했고 그때 선택은 저 스스로는 잘 했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이태원의 그 기지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구술들 중에서 미군과의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덤덤한 방식으로 좀 많이 제가 톤을 맞추면서 저 전체적인 인물들의 톤을 맞추면서 좀 삭제를 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 좀 오기는 했었어요. 이제 영화가 이제 공개가 되고 왜 이제 이런 기지촌 사례는 사실 되게 귀한 사례인데 연출자의 자의식으로 너무 구술 사례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삭제한 게 아니냐 약간 그런 피드백을 좀 받은 게 있어서 제가 뭔가 이 분들의 이야기를 너무 저의 자의식으로 좀 편집을 많이 한 걸까 이런 좀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또 계속 질문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가파님께서 특별히 어떤 패널분들한테 던지는 질문이다라고 이렇게 특정해주지는 않으셨어요. 네, 뭐 강유가랑 감독님도 좋고 다른 분들이 이야기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 질문인데요. 각각 지금 발표해주신 사례 속에서 다룬 인물들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고요. 또 그것을 작품으로 표현한 그 과정을 연대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뭐 스쿨미투를 재현한 분이라면 이제 그 스쿨미투 운동 당사자들 혹은 10대 임신 중절 당사자들 혹은 이태원 성산업 종사 여성들과의 이 영화 촬영을 네, 연대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부터 얘기해 주실까요? 좋은 작가님 어떠세요? 들리시나요? 아, 네. 네, 들립니다. 이번 빨아가지고 그 작업이 연대의 과정이었는지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듣고 정말 어려운 질문이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그 작업을 처음에 희곡을 쓸 때는 연대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극작 작업을 이뤄나갔을 때는. 왜냐하면은 이 작업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조금 명확했고, 그리고 그것을 전시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었는데, 근데 오히려 이제 그것을 제작하는 과정 안에서, 그 위티의 당사자분들, 그냥 활동가, 청소년, 비청소년 활동가분들과 같이 소통하고 작업을 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연대라고 연대까지 가나 이것이? 라는 고민이 저는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현실을 제가 이제 반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일부분이고 그 현실을 반영하고 싶은 부분만 제가 반영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제가 편집을 해서 반영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과정 안에서 내가 아무리 주장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과 같은 목소리를 내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연대까지 갈 수 있는가? 라는 고민이 저는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작업이 연대까지 이어지진 않았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다만 그러한 작업을 통해서 제가 내고자 하는 목소리들이 어떤 연대로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 씨앗이 될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작업 이후에도 그 관련된 분들의 피드백을 많이 들었었고 혹은 청소년 분들에 대한 피드백을 들었었을 때 그것이 뭐 직접적인 연대 혹은 뭐 그들과의 긴밀한 소통 이것까지 갈 수는 없었지만 그 연대의 씨앗으로는 작용할 수도 있겠다. 작품이 하는 역할이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강지 감독님도 그 쉼터에서 있었던 일을 영화로 만드신 경험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네, 연락처 이전에 만들었던 소나무라는 영화도 제가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겨울에 본 푸른 소나무 때문에 만들게 됐거든요. 그 푸른 소나무 밭을 보고 있는데 아동 성폭력 뉴스가 차 안에서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이 범죄는 푸르고 푸르구나. 죽지도 않고 사시사철 푸른 범죄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은 이 범죄를 경험하고 지금 생존하신 분들이 또 이 뉴스를 들을 텐데 그분들은 어떤 참담한 심정이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상상할 수 있게 하는 영화를 만들고 싶은 마음에 소나무를 만들었고 그래서 제 영화의 맨 마지막에 그 푸른 소나무들이 화면이 이제 검정 화면이 되면 엔딩 크레딧이 나오기 전에 검정 화면이 되면 우두둑 우두둑 뽑히고 넘어지고 이런 소리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 언젠가는 이런 이게 뿌리 뽑혔으면 좋겠다라는 저의 소망을 그냥 그 사운드로 담아봤는데 그런 마음들을 표현하는 거 그거 자체가 제가 할 수 있는 연대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연락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실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토론회가 열렸거든요. 거의 한 달 이후에 토론회가 열렸는데 그
토론회에 갔을 때 활동가 선생님이 왜 영화 안 만들고 또 여기 토론회 왔냐라고 하시면서 너는 영화를 만들 수 있지 않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굉장히 부끄러웠고 그래서 아, 이 영화를 그러니까 여기 있는 토론회에 참여한 이 사람들만 지금 알고 분노하는 이 사건을 좀 더 많은 대중들한테 알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연락처를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이 분노를 좀 불을 지펴보고 싶다. 근데 연대가 안 된 이유는 제 작품의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이죠.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한국 여성의 전화가 주최인 여성인권영화제에서 초청을 못 받았고, 제 영화가. 근데 여하튼, 그래서, 연대를 하려고 하여튼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거, 창작자로서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지금, 똑같은 땅에 똑같은 시간을 살고 있는 여성으로서 같은 걸 느끼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표현하는 창작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유가람 감독님도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연대인가? 저도 방금 강지 감독님처럼 되게 고민이 많이 드는 문제이긴 한데, 처음, 그러니까 저의 입장을 어떻게 놓고 시작하는가를 되게 다큐를 만들면서 좀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를 연대자의 입장에서 되게 놓고서 이분들의 어떤 실상 혹은 뭐 피해 맥락 이런 것들을 뭔가 전달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저를 좀 뭐랄까요? 그분들이 원하지 않았는데 그 위치에 저를 놨던 것이 초기 기획이 되게 많이 그런 식으로 갔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 제작을 하면서 오히려 그 출연자분들의 마음을 내주는 과정? 그것이 저는 연대 과정처럼 느껴졌어요. 저의 위치라기보다는 그분들이 카메라 앞에 서주신 거? 뭔가 그런 것들이 되게 다른 어떤 여성들과의 접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내어주신 것 같고 저는 그 어떤 의미에서의 뭐 그냥 가교 정도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개봉하면서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큐멘터리 하시는 많은 감독님들이 그렇게 또 생각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믿음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를 통해서 어쨌든 이 성산업에 종사했던 여성들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가정되어 있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좀 변화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믿음 이런 것들이 연대 감각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감자님께서 마음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연대의 출발이라는 말씀이 멋있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강현지 연출님도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저는 연대하면서 작업했다는 의식이 약간 있긴 한데요. 그냥 그 과정이 이제 344명의 쌍연대 같은 경우에 뭐 모두를 위한 낙태자 폐지 운동이나 뭐 세어 뭐 활동하시는 윤정원 산부인과 의사님 약간 이렇게 현장에서 계속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좀 담론 확산을 더 하고 싶거나 이 이야기에 힘을 보태주시는 어떤 과정들이 계속 있었어서 관객과의 대화도 계속 나눠주시고 그런 차원의 연대가 하나 있었다고 생각하고 연대하고 싶어서 만들어야지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연대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뭔가 이걸 처음에 낭독극 형식으로 잠깐 발표를 했을 때 이제 제목이 너무 세다. 너무 이제 제목을 보고 보러 오고 싶지 않다. 이런 이제 말씀이 있으셨는데 갑자기 관객석에 계신 분들이 좀 연대하시면서 나 어제도 길 가다가 이 소리 들었다.
전혀 세지 않다 막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뭐 이제 저희가 임신 중지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끔씩 좀 테러 같은 걸 받았는데 뭐 갑자기 인터파크에 0.5점 막 이렇게 하고 뭐 여성들이 만드는 극장 공연인데 서비스가 너무 구리다. 같이 사진을 안 찍어줬다. 막 약간 이런 식 이상한 테러들이 많았어요. 막 뭐 살인자들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약간 그런 것을 물리쳐 주신 것이 사실 관객분들이셨거든요. 약간 연대에서 인터파크가 막 갑자기 10점 막 이렇게 올려주시고. 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저는 사실 내부에서는 연대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저는 재연윤리 할 때 그 폭력과 우리 관계가 각자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가까이 있거나 같이 오랫동안 얼굴을 본 사람일지라도 언제든 누구든 그 폭력과 어떤 관계나 위치가 있다는 걸 좀 자각하는 차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344명의 쌍년들이란 작품을 계기로 네, 여기 내부의 창작자들과 그런 식의 좀 디테일한 얘기는 좀 어렵지만 연대를 하게 되었고 관객에게 연대가 되었느냐는 그거는 관객의 몫인 것 같은데 네, 저는 대략 관객에게 연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 얘기해 주신 이 연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마지막 메시지로 좀 남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도훈 작가님 말씀대로 이 질문은 어려운 것 같아요. 요즘 보통 뭐 연극을 봤다, 영화를 봤다라고 하지 않고 영화를 소비했다, 연극을 소비했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미 영화나 연극이란 어떤 문화예술 재현물들이 어떤 창작 과정, 어떤 창작물이라거나 어떤 예술성을 가졌다거나 혹은 무슨 어떤 사회 변혁에 어떤 연대의 가치가 있는 생산물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상품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나의 작업물이 어떤 연대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하기 쉽지 않고 이 문화 재현물의 가능성과 입지가 굉장히 작아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양한 사건과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하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삶이 무엇인지 시뮬레이션하게 만드는 것은 문화예술의 힘인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문화예술이 어떤 연대의 방법이자 매개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아마 이 결론에 그래도 다들 동의를 해주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두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났는데요. 더 이야기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었지만 오늘은 시간상 이렇게 줄이려고 합니다. 오늘 나눈 질문들 중에 좀 관련 있는 다른 자료들도 좀 찾아보시면서 고민을 좀 진전시키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눠주신 네 분 패널분들 그리고 청중분들 모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